이제 오유진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귀쪽을 먼저 아, 밀어보는데요. 오유진 선수는 그거 선수로 막히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백이 막상 막아야 될것 같아요. 안 막았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 밀리고 나면 이쪽 집은 깨지지만 지금 이게 갑자기 돌이 안형이 없어졌어요. 안형이 없어지면 이런 데 촉촉 급소 알릴 때이 전체가 그리고 하나, 휘청휘청하죠. 둘, 지금은 셋, 넷, 여기 막아야 될 다섯,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박진 선수 출기 하나 더 보냅니다. 아니면 그냥 이쪽 막는 거 선수하고 손 빼고 딴데 두나요? 뭐 휘청휘청 까지는 또 아닐 것 같기도 하네요. 자세히 보니까 요거 막는 거 선수가 되면 여기 두칸 뛰더라도 여기 안영이 한 집이 확보되기 때문에. 네. 30초. 하나, 둘, 셋, 과연 넷, 받을까요? 아니면 손을 다섯, 돌릴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을 막았다는 건 손을 돌리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니까 흙이 이렇게 두고 이쪽을 미는 게 아니고요. 밀어도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젖혀서 여기를 아, 이거는 여기 지금 끊는 타이밍이 나오는구나. 예, 이걸 지금 끊기면 이건 큰일 30초. 나네요. 여기 하나, 두면 둘, 젖히고 단수치고 셋, 젖히면 잡히고 여기 넷, 단수치면 입구자 당해서 다섯, 안 여섯. 되니까요. 그냥 이쪽으로 밀 그거 찔렀다는 것은 그냥 이쪽으로 밀겠다는 뜻이겠죠? 이러고 이렇게 아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두면 나중에 여기 빠지는 게또 선수고 이게 정수인가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번 남았습니다. 오진 선수도 어렵습니다. 지금 두 대국자 모습을 보니까 이 마스크 쓰고 있는 저는 마스크를 뭐 해설할 땐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 쓰고서 바둑 두면 너무 좀 더울 것 같은데 요즘 마스크 차 보니까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차고 있으니까 한 1, 2분만 있으면 여기 마스크 찬 데가 땀이 잔뜩 배이던데. 너무 그죠? 덥죠. 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게다가 예, 오진, 말씀하시죠. 네. 게다가 요 며칠 꽤 더웠잖아요. 더웠죠. 저희가 방역용 마스크를 쓰고 이제 다니기에는 너무 덥더라고요. 예. 지금 오유진 선수 저기 젖힌 수. 이 바둑 한 방에 훅갈 수도 있어요. 여기 두면 끊기면 어딜 떠도 젖히는 거 당하면 안 되고 여기 두면은 입구자 가는 순간 다 잡혔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다 잡히면 뭐 흙집이 하나, 뒤바뀌게 둘, 되고 셋, 백이 100% 살아있는 넷, 형태가 되니까 다섯, 근데 이것만 여섯, 해놓고 여기 일곱. 어? 한번더 막았습니다. 끊으면요? 카타고의 그래프는 많이 움직였고요. 박지현 선수 젖혀서 봤네요. 제가 뭐못본 수가 있나요? 이거 왜안 끊었죠? 아, 끊었으면 바둑 완전히 끊으면 어디를 조여도 이 조임을 두번 당하고 이거 젖히면 다 잡히고 이거 두면 오직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구 짜가면
지금 이 다섯 점 흑이 후수로 때릴 수도 없고 지금 이 형태 이렇게 남아져 있으면은 흑집은 여기 한두 집에 이거 다섯 점 잡는 거 반치면 일곱 여덟 집인데 이거 지금 자체로 열몇 집 아. 실제로 박진 선수가 이 일선 젖혀가니까 그래프가 반대로 그 정말 많이 움직였거든요. 오유진 선수가 그 수를 못 본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도 쓸 때는 못 봤고 이거 두고 여기 두니까 밀 때는 봤을 것 같아요. 제 그냥 추측으로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둔 것 같고 박지현 선수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죠. 아 끊었으면 말이 안 되는데. 이 결과는 흑이 확실히 좀 득점을 올린 건가요? 아 그럼요. 여기 백이 이거 막을 때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미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두면은 흑이 이렇게 된 것과요. 실전과 비교해 보시면 집 차이가 무지하게 나죠. 왜냐하면 흑이 어차피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밀었다고 하면 실전보다 여기 흑집이 한두 집뿐이 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모양은 여기 눈목자 이렇게 되는 형태면 지금 실전은 저치고 이렇게 받으면 일곱 집 차이가 나니까 일로 민 것과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일로 밀었어야 되는데 일로 민 것과 이렇게 실전과 된 것과는 집으로 네 집 반? 에서 다섯 집. 네. 어마어마하죠. 뭐 말이 안 되죠. 한 네 집 반 차이 날 것 같은데. 30초 하나. 오유진 선수가 좌상계에서 확실히 네. 좀 득점을 올렸습니다. 여섯, 자 중앙도 여섯, 결국은 여섯, 원하는 대로 됐고요. 예. 아 박지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오유진 선수가 뭐 이곳 날짜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여기를 날짜 정도로 좀 집을 그래도 조금 확보하면서 이 백도를 계속해서 눈을 흘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밀더라도 밀면서 타겟할 수는 있는데 백이 이 밀어가는 수가 집으로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서 예. 지금 오유진 선수도 여기 날일자와 여기 날일자를 고민하다가 뭐 실전의 날일자를 선택했고요.